안녕하세요, 모터이슈 이민우입니다. 오늘은 국내 모터사이클 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월간 모터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BMW, 혼다, 야마하, 스즈키, 두카티, 트라이엄프, 할리데이비슨, KTM, 인디언 모터사이클, 그리고 다이내지의 4월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BMW 모터라드의 소식입니다. BMW 모터라드는 지난 3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R1250RT의 출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R1250RT는 BMW의 대표적인 투어링 모터사이클이죠. 캐릭터 강한 얼굴과 장거리 투어를 위한 편의장치 그리고 풍성한 전자장비가 특징인 럭셔리 투어러입니다. 신형 RT의 얼굴이 바뀌어서 날렵한 인상이 느껴지고 큼직한 10.25인치 TFT 계기판을 도입해 전작의 아쉬움으로 꼽혔던 계기판을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옵션 중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크루즈 주행 시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로 장거리 투어에서 어떤 효용성을 낼지 기대가 됩니다. 또 국내에 출시되는 버전은 기존의 세퍼레이트 타입의 핸들바가 아닌 일반적인 바 타입의 핸들바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BMW 코리아는 풀옵션 사양을 도입해 럭셔리한 경험을 전달하겠다는 의견인데 주변의 반응이 썩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RT의 장점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핸들링이잖아요. 이번 옵션이 금상첨화가 될지 사족이 될지는 출고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자세한 신차 출시 소식과 프로모션 소식은 BMW 모터라드 공식 채널과 모터이슈 채널에서 확인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라이딩 이벤트 소식입니다. BMW 모터라드 코리아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4월 이벤트로 클럽 라이딩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R18 클래식 출시를 기념하여 진행하는 행사로 전국 투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도시와 도시를 잇는다는 개념으로 일종의 랠리 형태를 띠고 진행을 합니다. BMW 오너 라이더를 대상으로 하며 R18 시승 체험을 신청해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자세한 사항은 전국 딜러에 문의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혼다 모터사이클 이슈입니다. 혼다 모터사이클 코리아는 지난 3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110cc 스쿠터 뉴 모델 혼다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공식 소비자가 225만원에 출시가 되면서 혼다 코리아 라인업 중에 가장 저렴한 모델로 배치가 됩니다. 이거 뭐 10년 전 가격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만든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구성이 괜찮아요. 엔진은 이미 검증된 ESP 엔진이고 아이들링 스톱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스마트키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싸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다 비전은 대체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많이 소비되는 형태의 스쿠터입니다. 애초에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했고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비전 역시 베트남에서 왔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 이후에 급증한 125cc 이하 스쿠터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배달 목적의 수요가 많아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에 적합한 모델을 찾은 걸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게 제 값을 할지 그렇지 못할지는 실제 시승 테스트를 해본 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차 소식은 혼다의 쿼터급 듀얼퍼포스 CRF300L 소식입니다. 혼다의 경량 듀얼퍼포스 CRF300L이 정식 딜러점을 통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랠리머신 디자인으로 출시되었던 CRF250 랠리가 본격적인 오프로드 구성과 쿼터급이라는 독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성적을 냈었는데요. 아무래도 클래스 대비 높은 가격과 다소 아쉬웠던 퍼포먼스가 단점이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CRF300L로 출시가 되면서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함께 가격 경쟁력까지 가져갑니다. 공식 소비자 가격은 748만원으로 전작 대비 낮아졌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듀얼 퍼포스 시장과 모토 캠핑 문화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CRF300L이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혼다 소식은 혼다 모터사이클 인천 리뉴얼 오픈 소식입니다. 혼다 코리아는 지난 3월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혼다 모터사이클 인천 리뉴얼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형 모터사이클 전시장을 의미하는 블랙을 테마로 꾸미고 모터사이클 전시 및 판매,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치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이고요. 자세한 위치와 정보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거나 모토이슈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하니까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할리데이비슨 소식입니다. 올해 핫 이슈 모델이죠. 할리데이비슨의 어드벤처 투어링 모델인 팬아메리카 소식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팬아메리카의 국내 공식 출시 가격을 공개하고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팬아메리카의 공식 소비자 가격은 노멀 모델이 2,900만원이고 스페셜 버전이 3,190만원입니다. 팬아메리카는 온오프로드에 대응하는 신설계 셰시의 새로운
1250cc 레볼루션 맥스 엔진을 얹고 최신의 전자장비와 편의장치를 더한 할리데이비슨 최초의 어드벤처 투어링 모델이죠. 앞서 알려진 대로 노멀 버전과 스페셜 버전으로 나뉘어지고 스페셜 버전에는 정차 시의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어댑티브 라이드 하이트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이슈 팬아메리카 편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참조 바랍니다. 사전 계약 프로모션으로 가드나 박스 등의 투어링 옵션을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리데이비슨 공식 채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소식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할리 캠프아웃이라는 아웃도어 고객 이벤트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개별적 비군집 야외 활동으로 글램핑이나 모토캠핑 등 야외 캠프 활동에 대한 제한입니다. 캠프에는 4인 이하로 즐길 수 있는 커피 클래스, 부시크래프트 클래스 등 참여 이벤트 등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국 11개 지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참가 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사전에 딜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창립 22주년 기념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창립 22주년을 기념하여 라이딩 기어 및 액세서리를 3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며 전국의 11개 공식 지점 및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할리데이비슨 딜러점 관련 소식입니다. 할리데이비슨 글로벌은 할리데이비슨 창원점을 2020년도 4분기에 최우수 지점으로 선정을 했고 또 2020년 올해의 신규 지점으로 선정했습니다. 모토이슈도 지난해 시즌 오픈 투어를 컨셉트로 매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시장과 고객 대기실이 넓고 쾌적해서 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 창원 일대에서 진출이 편한 길목에 있어서 많은 라이더들이 방문하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점장님께서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는 물론 타 브랜드 라이더도 들러서 커피 한잔 드시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경남 지역의 라이더들은 한 번쯤 방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어서 딜러점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모터사이클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유익한 소식이 될 듯합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 신규 대리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터사이클 전시장과 의류 및 액세서리 매장 그리고 정비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원스톱 매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정보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사업개발본부를 통해 확인하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두카티 코리아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2021년 뉴모델 입고 소식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V4S는 두카티 레드 컬러와 다크 스텔스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실물은 못 봤는데 SNS를 통해서 사진으로 보다 보니까 다크 스텔스 컬러가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디아벨 1260S도 2021년 모델이 출시가 되었고요. 스크램블러 두카티의 뉴모델 나이트 시프트와 새로운 리버리를 입은 데저트 슬레드도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안내드린 모델은 모두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2021년 모델에 대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두카티 공식 채널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멀티스트라다는 4월 중 국내 도입 예정이라고 하니까 멀티스트라다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소식입니다. 먼저 엔듀로 아카데미 소식인데요. 올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지점에서도 엔듀로 아카데미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엔듀로 아카데미 부산이 4월 3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영상 발행 날짜를 생각해보면 해당 이슈가 당장 도움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두카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엔듀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대상 모델을 소유하신 두카티 오너 라이더들은 딜러를 통해서 엔듀로 아카데미에 대해 향후 스케줄을 문의해보시고 경험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두카티의 대표적인 이벤트인 트랙데이는 5월 4일을 시작으로 올해 총 4회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앞서 여기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트랙데이를 조명한 적이 있죠. 내용은 앞선 영상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자세한 스케줄과 참가에 대한 내용은 두카티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야마모토 공식 수입원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지난 3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규 서비스샵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샵은 야마하의 공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터사이클샵을 의미합니다. 야마하에서 제공하는 정비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이 간판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야마하에서 제공하는 정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마하 공식 수입원 한국모터트레이딩의 관계자는 2021년 더욱 성장하는 이륜차 시장에 발맞춰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기 불편한 공백 지역을 채워주며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샵의 지역은 경기, 세종, 경남 지역에 생겼고요.
자세한 위치는 야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 대전에 위치한 중부지원센터에서 대전 지역 저소득 주민을 위한 마스트 기탁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기탁을 받은 대전 대덕구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스즈키 소식입니다. 스즈키 코리아는 베스트셀러 어드벤처 V스트롬 650XT의 2021년형 출시를 알렸습니다. V스트롬 650XT는 미들급 어드벤처 부분에서 세계 누적 판매 1위를 지난 16년간 기록할 만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입니다. 디자인 변화는 크지 않고 유로5에 대응하는 신차 출시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공식 소비자 가격은 1,257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야부사 소식인데요. 지난달 가격을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진행했던 하야부사는 4월 중순 이후 전국 딜러점을 통해 전시 차량 및 시승 차량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딜러점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가까운 딜러를 통해서 하야부사의 전시 차량 및 시승 차량을 문의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국 스즈키 딜러점 연락처는 모토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스즈키 소식은 스즈키 천안점 리뉴얼 오픈 소식입니다. 이번 리뉴얼 오픈을 통해 소배기량 스쿠터부터 대배기량 모터사이클까지 한자리에서 전시 차량을 구경할 수 있고요. 스즈키 정품 액세서리 및 각종 부속품을 구비하고 있어서 차량 구매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스즈키 라이더들은 스즈키 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트라이엄프 소식입니다. 트라이던트가 지난달 사전 예약을 도입하면서 신차 출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트라이던트의 경우에는 4월 중 시승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중에는 트라이엄프의 인기 모델 라인업인 모던 클래식 라인업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인기 모델은 T100, T120, 본네빌 바버를 비롯해 스트리트 트윈, 스피드마스터 등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역시 추가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모토이슈 채널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이벤트입니다. 트라이엄프 코리아는 오너 라이더 대상의 온로드 및 오프로드 라이딩 스쿨과 투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입문 라이더를 위해 안전하고 즐거운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가이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온로드 라이딩 스쿨과 오프로드 라이딩 스쿨이 진행이 되고 투어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신차 출고 고객들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자세한 방법과 일정은 트라이엄프 코리아 공식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인디언 모터사이클 소식입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0년식 스카우트 20 시승차 운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우트 20는 스카우트를 베이스로 커스텀 바버룩을 입힌 모델입니다. 서울 이태원 전시장에서 시승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KTM 소식입니다. KTM 코리아는 KTM 한남점에 2021년형 신형 라이딩 용품과 액세서리를 입고하고 전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테라 어드벤처 재킷 시리즈와 레드불 KTM 팩토리 레이싱 한 한정판 제품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KTM 어페럴뿐만 아니라 가스가스 브랜드의 의류들도 함께 입점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해당 의류들은 모두 실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장에 방문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네즈 소식입니다. 먼저 21년 신제품 입고 소식입니다. 남성 재킷으로는 미스티카 텍스타일, 이그나이트 텍스타일이 추가되고 메쉬 재킷은 에너 크로노 2가 추가되었습니다. 레더 제품은 샌디에고 퍼프 레더 재킷, 세인트 루이스 레더 재킷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여성 재킷으로는 리벨레 레이디 텍스타일 재킷과 산타모니카 레더 재킷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나 전국의 다이네즈 딜러점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서울 지역에 새롭게 추가되는 디스토어 소식입니다. 새로운 디스토어의 위치는 강서구 둔촌동에 위치합니다. 이로써 수도권 서부지역 라이더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듯 합니다. 오픈 일정은 4월 2일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보고 다이네즈 디스토어 강서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4월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가 취재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모터사이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